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이 벌써 43번째 5.18 기념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제 광주를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했고 오늘은 5.18 묘역을 찾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혁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곧바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겉으로만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떠들어 놓고 뭐 안 하겠다는 그런 소리죠. 개헌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윤석열은 오늘 5.18 기념사에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다. 그리고 5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을 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윤석열 정권이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과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아마 윤석열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자신에게 향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바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여튼 이렇듯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비리 정치인들의 꼼수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히자 기념식을 마치고 나오던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서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당한 검찰권 남용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발해놓고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위 옳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들이 고발해놓고 고발당해서 비리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디 상식이 있는 자들입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죠. 그런데 상식 이하 쪽팔릴 줄 모르는 자들이 여기저기 널렸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 쇄신의 총자리에서 왕수박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면전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 이장을 그만두시라 라고 발언을 해서 지지자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수박 조홍천도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당시 이원욱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 극성 유튜버들이 과장된 영상을 송출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공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도 지도부는 제대로 손을 안 본다. 과거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부대가 문제를 일으킬 때 했던 것처럼 소속 의원들의 강성 유튜브 출연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참 어이가 상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뻔뻔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태극기 부대와 견주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에는 죽으라 열심을 내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에는 죽으라 몸살이는 자들이 하여튼 뭐 틈만 나면 지지자들 탓, 유튜버들 탓이나 하고 이재명 대표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데 막상 선거철 되면
또 지지자들에게 굽신거리고 표 찍어달라고 고개 숙이겠지요. 우리 지지자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네들은 공천 탈락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우리 민주시민분들이 정치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허구날 좋은 소식보다는 열받는 소식만 들려오니 뭐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양평공공지구 개발 당시에 양평군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사실상 인정한 국민의당의 김선교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다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확정받았다는 아주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선교에게는 무죄를 선고를 했지만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따로 액션을 취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의 손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들의 가족에게 특혜까지 줬건만 돌아온 건 의원직 상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뒤통수 맞았다 또는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선교 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 이번 기회에 언론에 고백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기밀을 폭로한 김태우 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역시나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었던 2018년 12월부터 19년 2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금품수 의혹 등 비첩보 그리고 KTN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언론 등을 통해서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에서는 김태우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에 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에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서 인사와 감찰하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역시 1,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김태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인 것이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치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신은 공익신고자라는 것이고 정치적 재판으로 졌다는 뭐 그런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와 배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정보를 언론에 악의적으로 흘리는 행위가 공익신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혼란을 겪게 되겠죠.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해서 실컷 그들을 마녀사냥할 때는 참 좋았겠지요. 세상은 give and take,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 법이 머지않아서 윤건희 부부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